상훈이가 오늘도 좀 아니꼽게 굴었다. 제기랄. 눈 감고 죽은 놈은 한 놈도 없잖아. 찌개에 있는 커다란 멸치가 두 눈을 뜨고 죽은 게 징그럽다고 투정을 부린 것이다. 제명에 못 죽었으니까 그렇지 뭐. 나의 대꾸에 우리는 또 낄낄거리며 아침을 개눈 감추듯 달게 먹었다. 나는 살아가며 드는 돈을 아끼기 위해 미끼 공장에 다니던 상훈을 집에 데려왔다. 어때? 여자하고 같이 사니까 좋지? 그렇지만 방이 너무 좁아서 너 불편하지 않아? 연탄값, 반찬값, 양념값 등등.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드는 방세 4,000원을 조목조목 들며 나는 이 집에서 함께 사는 이유를 댔다. 물론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지만 그건 상훈이 먼저 말할 때까진 절대로 내가 먼저 말하지 않을 생각이다. 일하는 공장에서 미싱을 돌릴 때였다. 상훈이 나에게 좋아한다는 말과 함께 매끼한 반지를 줄 때를 상상하고 있는데 주인 아줌마가 밑도 끝도 없이 툭 말했다. 네 애미년은 죽일 년이다. 죽일 년이고 말고. 우리 어머니는 허영심이 가득한 사람이었다. 아버지가 회사에서 잘렸을 때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큰 돈을 벌려면 사업을 해야 한다고 부추겼다. 결국 어머니의 부자친구에게 큰 돈을 빌려 사업을 시작했고 어머니는 하루에도 몇 번이나 아버지 회사로 전화를 걸었다. 그저 전화 너머로 사모님 소리를 듣는 게 좋아서. 집은 계속 어려워졌고 이 월세만 4천 원인 산동네까지 오게 됐지만 어머니는 결코 가난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자 주인 아줌마는 나라도 일을 할 것을 권유했고 나는 신이 나서 옷 만드는 일을 배웠다. 기쁜 마음에 집으로 달려가 말했다. 모두 합심하면 살 수 있어요. 다들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살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다음 날 방에 연탄불을 피워놓고 다른 가족들과 나란히 누워 죽어 있었다. 나만 빼놓고 자기들끼리만. 공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또 상훈이 생각나 짜게 절인 고등어를 하나 샀다. 또 아침처럼 낄낄거릴 생각으로 방문을 열었을 땐 왠지 상훈은 풀이 죽어 있었다. 왜? 공장에서 무슨 기분 나쁜 일이라도 있었어? 만식이, 그치가 오늘 귀엽고 공장에서 피를 토했잖아. 폐병이 들어 일당만 겨우 받고 쫓겨났다는 말에 나는 으름장을 놓는 것처럼 상훈이에게 말했다. 그러면 못 써. 뭐니뭐니 해도 어려울 땐 어려운 사람들끼리 도와야지. 상훈이가 내 말을 맹추같이 이해를 못하자 나는 우리 예금 통장을 주고 다른 사람들과 돈을 모아 폐병이든 만식이를 도와주라고 했다. 나는 스스로 대견해 하고 있는데 다시 돌아온 상훈이 준 예금 통장을 보고 기절할 것처럼 까무러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다. 통장에 있는 돈을 몽땅 꺼내주고 온 것이다. 미안하게 됐어. 그렇지만 말이야, 누구한테 돈을 걷니? 다 말도 못하게 지독한 가난뱅이들 뿐인걸. 모두 가난뱅이들 뿐이라고? 그럼 우린 뭐니? 우린 부자니? 어? 나는 분을 이기지 못해 멱살을 잡아 흔들어 상훈이의 머리가 벽에 콩콩 부딪히게 했다. 그리고 어느 날 상훈이는 집을 나가버렸다. 소식도 없이 완전히 사라진 상훈 때문에 나는 살도 마르고 일도 되지 않았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나는 집에 불이 켜져 있는 걸 봤다. 상훈이 돌아온 것이 틀림없었다. 돌아온 상훈이는 멀끔하고 좋은 옷을 입고 냉랭하고 남남스러운 표정으로 있었다. 나는 그가 너무 낯설어 물었다. 웬일이야? 돈 갚으려고. 그때 그게 3만 얼마더라? 내가 도둑질이라도 한 것이냐고 묻자 상훈은 사실 자신은 부잣집 도련님이며 아버지가 좀 별난 분이라 어디 가서 고생 좀 실컷 하고 오라고 무일푼으로 내쫓겼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덕택에 아주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귀한 경험이었어. 부자들이 가난을 흉내내고 있다. 내 가난이 어떤 가난인 줄 알고 그게 어떤 건지 알고. 나는 화가 나서 그를 단박에 쫓아버렸다. 상훈을 쫓아버린 내 방은 좀 전까지의 방이 아니었다. 더러운 벽지, 자크가 고장난 비닐 트렁크, 우그러진 냄비와 양은 식기들. 어제와 같은 자리지만 무의미하고 추했다. 나는 상훈이가 가난을 훔쳐갔다는 걸 비로소 깨달았다. 나는 깜깜한 절망을 가난을 도둑맞고 나서 비로소 느꼈다. 그렇게 혼자 뼈가 저린 추위에
온몸을 내맡겼다. 이 소설은 1975년에 발표된 작품이지만 거의 지금 5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그러한 세태가 여전하다고, 오히려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약자의 자리에 자신들을 위치시키는 일이 빈번하고, 가난은 능력과 노력의 부족으로 치환돼서 자주 조롱과 혐오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더 충격적인 것은 어머니가 보인 가난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 또 환멸이나 외면이 아니라 가난을 가볍게 즐기는 상훈의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가난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또 그것이 사람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에 관해서는 얼마든지 견딜 수 있지만, 부자들이 가난을 탐내고 급기야 그것을 훔치는 세태는 나에게 엄청난 절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박완서 작가의 소설은 세태를 매우 정확하게 재현하면서도 미묘한 감각이나 내면의 변화를 예리하게 포착하고 있습니다. 박완서 작가는 잘 알려진 작품이 워낙에 많고, 또 최근 여성 서사의 매력이 부각되면서 다시 각광받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박완서 작가의 작품 세계를 두루 경험해 보셨으면 합니다.